너네 오늘 아침 상 말씀드려 드릴게요. 네. 태성학원 이거 원격 수업? 아! 와, 나 진짜 여름 야 이제 진짜 공부 장방 끝나고 진짜 공부해 보려 한다. 학원에 갔단. 따다단 딴딴. 적당해라 니네 진짜. 현재 날짜는 8월 18일입니다. Let's get it. 자, 수도권은 개학 후 2주간 3분의 1 등교. 자, 3분의 1 등교인데 기본적으로 이 3분의 1이라는 수치 자체도 어떻게 뽑혔는지 좀 유심히 보셔야 되고요. 학원도 중단 가능성인데 그 뒤에 바로 대성학원 관련해서 학원 기사를 바로 보여드릴 거예요. 어떻게 되는지. 자, 서울 성북 강북 166곳, 용인 250곳, 양평 17곳 등 28일까지 원격 수업.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뭐겠습니까? 원격 수업 자체를 유지하는 학교도 있고 그 다음에 등교 계약을 하는 학교도 있고 짬뽕과 짜장면식 운영을 지금 하겠다라는 건데, 교육부 학원 방역 체계 강화, 대학에도 비대면 수업과, 왜냐면 학원들도 하나둘씩 현강을 최근에 좀 열었잖아요. 근데 다시 이걸 현강 일정을 취소한다? 이것도 좀 애매해질 수 있는 부분인 것 같고요. 대학에도 비대면 수교. 자, 내일 제가 수강 신청을 하는데 거의 다 비대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거의 대부분의 교수님들이 비대면으로 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여기서 대면을 한다? 이건 목숨을 걸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수도권 지역 종교시설을 중심으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이 확산하면서 서울, 경기, 인천 지역 유초, 중학교는 2학기 개학 이후에도 당분간 등교 인원이 3분의 1 이내로 제한. 등교 인원 자체가 전체에서 3분의 1 이내로 제한된다. 근데 이게 수치적으로 봤을 때 과연 이 3분의 1 등교가 어떤 분들한테 부담감이 제일 가중돼? 이게 중요해요. 왜냐면 말이 3분의 1 등교지 학생들을 컨트롤하고 학사 일정을 조율하고 학생들도 힘들지만 모두가 함께 극복해야 되는 코로나 사태이기 때문에 굉장히 민감한 문제인 거죠, 여러분들. 교육부는 코로나19 확산세가 가팔라짐에 따라 대학 개학 이후 2주간 수도권에는 강화된 학교 밀집도 최소화 조치. 자, 그렇죠. 강화되니 학교 밀집도 최소화 조치를 꾸며주는 거죠, 여러분들. 나는 강화된 학교인 줄 알았어. 문법을 잘못 배운 거죠. 맥락을 보셔야 됩니다. 관영어가 어디까지 꾸며주는지. 예. 자, 비수도권에는 학교 밀집도 최소화 조치가 시행되고 16일 밝혔다. 그렇죠. 교육부는 2학기 전면 등교 시행을 준비한 비수도권에 대해서, 자, 전면 등교 시행. 나 우리는 괜찮다. 우리 지역 정도면 이거 된다라는 생각도 전체 3분의 2 이내로 유지할 것. 사실상 학생들이 와리가 치고 바로 여러분들 핸드쉐이크 해버리고 손흥민 델리알리 해버리면 사실상 이게 무너질 수가 있다. 왜냐면 또 반갑거든. 방학 중에 한 2주 안 봤잖아. 애들 또 반가워. 뽀로로식 운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친구들은. 이렇게 되면 인원수 자체를 줄인 게 의미가 있나. 몇몇 학교들은 여러분들 이제 아크릴판도 가려주고 밥 먹을 때도 약간 좀 아싸처럼 먹고. 자, 이랬는데, 자, 2학기에 지금 엄청난 숫자, 지금 100명, 200명 지금 확진자로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과연 이게 안전한 것인지.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 그렇죠. 이제 2단계입니다, 여러분들. 코로나19 1일 확진자가 14일 103명부터 15일 166명, 16일 279명. 와, 이거 뭡니까, 여러분? 기울기가? 이태원발 그 확진자 같은 경우도 약간 7, 8월 들으면서 약간 좀 줄어들 느낌이 있었거든. 이게 원래 가을 재유행이 있을 것이다 관계자분들이 예측을 하셨는데, 장마가 끝나고 바로 폭염주의보가 내리는 이런 상황 속에서 이제 밀어붙이는, 아, 이게 가을 재유행까지 이제 이어서 타면 이게 언제 끝나나. 하하. 비수도권 14개 지역대에 대해서는 같은 기간 동안 학교 밀집도의 3분의 2이네. 이거 한번 말씀드렸죠, 여러분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교육부는 다만 학력 격차 문제가 심화함에 따라 기초학력 보장을 위한 보충수업, 상담, 교육 소외계층 등교는 학교 밀집도 기준에서 제외하고 다양한 수단을 동원해 기초학력을 진단하고 보정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2주간의 모니터링 기간을 고려해 9월 11일까지 운영하며 이후 학교 밀집도 완화 여부와 대면 수업일 조정 등은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결정하겠다. 제가 봤을 때는 이거 이 정도 기세가 안 잡히면 9월 중순까지도 안 잡히잖아. 그럼 이거 3분의 1이 더 줄을 수밖에 없어. 고3 먼저 또 하겠죠. 뭐 왜냐면 수능이 또 앞다퉈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또 학교에서는 자기 나름의 또 체계, 그리고 애들 또 수시 써줘야 되고, 특히 고3 선생님은 내가 봤을 때 머리가 빠져. 탈모가 일어나. 인정하시죠? 이분들 빨리 탈모약 처방받으셔야 돼. 고3 선생님들 남아나지가 않을 겁니다 지금. 왜냐면 지금 수시 학생부 다가오는데 코로나까지 겹쳐가지고 어떻게 급식 먹일까? 어떻게 보건소 운영할까? 자, 이런 식으로 선생님들이 완전히 꼬여버린 이런 상황. 그리고 9월 모의평가 또 어떻게 하는지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산의 경우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로 격상되지는 않았어요. 그러니까 지역마다 지금 달라요. 수도권, 비수도권. 선제 대응 차원에서 326학교에 대해서는 21일까지 원격수. 와, 이야씨. 학원 방역도 강화된다.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전환에 따라 고위험 시설인 대형학원 300명 이상뿐만 아니라 중소기업, 이거 대치동도 이거 난리 나겠다 지금. 예. 운영 제한 명령 대상에 포함시켜 마스크 착용, 안전거리 유지 등 핵심 방역 수칙을 위반할 경우 집합금지 벌금 부과. 자, 그런데 학원 방역이 강화될 뿐만 아니라 지금 몇몇 학원들이 여러분들 닫고 있거든요. 자, 그 기사 오늘 났습니다. 좀 이따 보도록 할게요.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감염병 확산이 안정화될 때까지 대학에 비대면 수업을 권고하고 동시에 원격 수업 질 관리를 통해 수업 개선을 지원해 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해 나갈 계획이다. 핵심은 뭐겠습니까? 인원 축소죠. 하지만 이 부담감, 이거를 기본적으로 학교 현장에서 감당을 해야 되는데, 아, 머리털 뽑히지 않을까. 이거 너무 빡셀 것 같거든요. 시간적 여유가 없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멘탈이 나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두 번째 기사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 19패스 마이맥이 아니라 이거 원격 수업 마이맥. 이거 뭐야? 원격 수업 마이맥. 대성학원 등 대형 입시학원 20일부터
송파구 강남 대성황. 자, 여기 제가 삼수대 다닐 뻔했어요. 여기 다닐 뻔하다가 제가 그냥 삼수 독재했거든요. 일단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성학원은 대형 입시학원들이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오프라인 수업 대신 원격 수업. 와, 입시학원들이 여러분들을 원격 수업을 해요. 학교는 어느 정도 3분의 1이라도 등교를 시켜. 근데 학원은 원격 수업이야. 대성학원, 종로학원, 메가스터디 등 대형 입시학원들이 19일부터 문을 닫기로 하고 재원생들 원격 수업 전환. 과연 어떻게 될까요, 이거? 예. 대성학원은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상향 조치에 따라 한시적으로 온라인 원격 수업 체제. 이거를 대성 마임액 얘들아 인강학원 또 다를걸? 강남 제종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현강이 깔려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대성 마임액 그게 아닙니다. 인강이 19패스 마임액이 아니라 대성학원의 현강 선생님들이 원격으로 지금 전환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재수종합반 수업을 기존 시간표에 따라 온라인으로 수강하게 된다. 그렇죠. 이겁니다. 이겁니다. 대성학원은 재성원 재원생들에게 원격 수업에 필요한 정보를 계속 제공하고 강의에 필요한 부교재 등은 파일 형태로 계속 제공하기로 했다. 와, 남은 일정 굉장히 중요해요. 지금 심화 문제 풀고 이제 뚝배기가 깨져야 되는 상황인데, 아, 이게 지금 쉽지가 않을 것 같아요. 굉장히 집중력이 하락되는 그런 상황이에요. 종로학원 역시 19일 문을 닫고 20일부터 원격 수업을 하기로 했다. 야. 내일부터 당장 원격 수업을 할 계획인데 준비 상황에 따라 계획이 달라질 수 있다. 학원은 딱 시간표 그냥 선생님들 딱 상해가지고 바로 원격으로 쏴버리는. 이미 인강 체제가 너무나도 확실한. 네, 인강에 대한 어떤 그 시스템 자체가 설비가 완벽해요. 왜냐면 공교육은 애초에 그 사이버 강의 듣고 이런 게 많이 없었잖아. 그러니까 학원들이 이런 전환율이 조금 더 빠르지 않나 그런 생각이 좀 드네요, 여러분들. 바로 19일부터 때려버리네 이거. 학생들이 평소 공부하던 습관이 흐트러질지 아닐지 다소 우려. 이거 다소 바꾸세요. 심히 우려된다. 네. 지금 재종 봐야 될 약간 머릿속엔 약간 훌랄라야. 너네 오늘 아침 상 말씀드려드릴게요. 네. 이렁 뾰로롱. 어, 뭐지? 아씨, 나 이거 저 국어 비문학 풀다가 말았는데. 어? 대성학원 이거 원격 수업? 아씨, 와, 나 진짜 여름, 야 이제 진짜 공부, 장방 끝나고 진짜 공부해보려 한다. 학원에 갔단 따다단 딴딴 적당해라 니네 진짜. 야 그만해 니네 이거. 이게 여러분들 학부모들이 학원을 보낸 이유가 뭐야? 학원이라 척 박혀가지고 기본적으로 눈이라도 떠라 감성인데 이걸 집에 있다고? 이거 여름 기간에 집에 이거 진짜 힘들어. 절대 공부가 안 됩니다. 여기서 공부할 수 있는 사람 거의 적어요. 거의 소린TV 리즈영 오피셜 만년필 영상. 여름에도 공부할 수 있는 사람 몇 명 없어요. 인정하시죠 여러분들. 예, 몇 명 없어요. 이거 쉽지 않다. 자, 이런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아 그래. 아 한번 만져주고 돌다리도 만져보고 건너야 돼. 그렇지. 아, 나 이어폰 부셔졌어. 이어폰 부셔졌어. 야. 저 이어폰 부셔졌어요. 가자. 야, 이어폰이 부셔졌는데. 여러분, 말이 안 들려요. 여러분, 말이 안 들려요. 야, 이게 진짜 슈바 말이 됩니까, 여러분들?